지금부터 실제로 식물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싱고니움이라는 식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트처럼 생긴 잎사귀들이 줄기 끝에 붙어서 전체가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옆에서 한번 살짝 제가 돌려보면 모든 잎들이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식물은 사방으로 뻗거나 위로 자라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식물은 자꾸 한쪽으로만 자라요.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식물은 기본적으로 햇볕을 보기 위해서 햇볕 쪽으로 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싱고늄 같은 식물들은 특히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한 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키우실 때는 이렇게 한쪽에 햇볕 있는 방향으로만 두고 식물을 키우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형태가 굉장히 흐트러져서 예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돌려주면서 키우면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또다시 이렇게 왔다가 해서 전체적으로 고른 형태나 고른 발육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한쪽으로만 됐을 때는 아무래도 뒤쪽이 발육이 정상적이지는 않겠죠.